네, 아레나 사업에 뛰어든 모든 지역이 문화 중심 도시를 외치고 있죠. 하지만 사업이 완성 궤도에 오른 곳은 앞서 등장했던 인천 영종도의 사례가 전부인데요. 창동의 서울 아레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양진호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 최대, 유일의 아레나급 음악 전문 공연장을 목표로 시작됐던 창동 서울 아레나. 하지만 최초 타이틀은 다음 달 첫 공연을 앞둔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가져갔고 최대 규모는 고양시의 CJ 라이브 시티 아레나로 넘어갔습니다. 이곳이 서울 아레나가 들어설 창동 부지입니다. 사업 시작 8년 만에 이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행사로 참여한 카카오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3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4월 카카오는 공사비 인상을 이유로 서울시에 한 차례 실시계획 인가 연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달 초 연장 기한을 겨우 맞춰 계획 인가 신청에 들어간 직후 시행사의 사법 리스크가 터진 겁니다. 서울시는 카카오가 출자 자본금 1,020억 원 중 1,000억 원을 감당할 만큼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해 큰 우려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지금 결과를 사업 시행자가 검토하고 있어요. 제가 뭐 100%를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업 시행자는 이제 착공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어요. 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서울 아레나를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거죠. 이처럼 악재를 맞은 가운데 착공을 앞두면서 고양시의 사례가 겹쳐 보이게 됐습니다. 일산에 건설 중인 아레나 공연장 CJ 라이브 시티는 치솟는 금리, 자재값에 지난 4월 공정률 17% 단계에서 공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CJ 라이브 시티 건설 현장입니다. 완공 목표 시점이 내년 6월로 잡혔는데 사실상 그 기한을 맞추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시행사 측인 CJ는 정부의 손을 내밀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10년 만에 부동산 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 아레나 역시 이전 시공사였던 대우가 건설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새로운 시공사가 정해졌고 실시계획 단계에서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던 밀레니엄 돔이라는 시설을 O2 아레나로 개발을 해서 공연화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불과 운영 5년 만에 영국 런던 시장의 공연 시장이 약 5배, 10배 성장을 했습니다. 31만 명의 공연 관객이 있던 영국 런던이 310만 명까지 성장을 했었습니다. 카카오가 1,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먼저 투입한 만큼 착공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후 투입될 4,000억 원이 넘는 PF 자금 조달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